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디 곰입니다. 시티블록은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블록을 가지고 하는 퍼즐 게임이고요.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각자 대지 3개와 조경카드를 색깔별로 한 장씩 랜덤으로 뽑아 자기 앞에 두고 블록들은 모두 게임 상자의 제일 큰 칸에 놓아 공급처를 만들고 이벤트 카드도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자기 앞에 놓인 3개의 대지를 가장 먼저 완성하는 것입니다. 난이도를 1, 2,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우선 1단계부터 알려드릴게요.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상점 채우기. 2인이나 4인일 때는 4개, 3인일 때는 3개의 서로 다른 블록을 가져와 상점에 놓으세요. 첫 라운드에서는 시작 플레이어가 원하는 블록들을 골라 가져오고요. 이후 라운드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시작 플레이어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건설하기. 시작 플레이어부터 순서대로 상점에 있는 블록을 가져오는데요. 3, 4인일 때는 1개씩, 2인일 때는 2개를 한꺼번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가져온 블록을 대지 위에 놓는데요. 해당 조경카드의 구멍과 맞는 곳에 놓되 조경카드나 대지를 움직여 맞춰볼 수는 없고요. 한번 놓은 블록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일 가져온 블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싫다면 따로 뒀다가 언제든 따로 둔 블록 2개를 공급처에 있는 원하는 블록 1개로 바꿔서 대지에 놓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조경카드 놓기. 대지 모양에 맞게 블록을 놓았다고 생각되면 조경카드를 놓아서 확인합니다. 조경카드가 구멍에 잘 채워졌다면 성공이고요. 이벤트 카드 한 장을 뽑아 해결하세요. 이벤트 카드 각각의 기능은 룰북을 참조해주세요. 만일 틀렸다면 조경카드를 되돌려놓고 블록 한 개를 공급처로 되돌린 뒤 잘못된 블록의 위치를 알맞게 조정하세요. 네 번째, 새로운 라운드 시작. 시작 플레이어 왼쪽 사람이 새로운 시작 플레이어가 되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세 가지 조경카드를 가장 먼저 완성했다면 그 사람이 승리하고요. 마지막 대지를 완성했을 때는 이벤트 카드를 뽑지 않아요. 게임에 익숙해졌다면 숙련자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2단계를 적용하면 모든 건물을 2층 이상으로 지어야 하고 조경카드를 놓았을 때 위에서 볼 때는 흰색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볼 때는 흰색 바닥이 최소 한 칸 이상 보여야 합니다. 3단계를 적용하면 2단계 규칙에 더해 옆에서 볼 때 흰색 바닥이 초록색 주택은 한 칸, 노란색 학교는 두 칸, 갈색 슈퍼마켓은 세 칸 보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